다양한 브랜드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또 맛있는 음식 하면 저 신유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맛을 꼭 봐야겠죠? 한번 맛을 봐도 될까요? 네, 여기 있네요. 오, 정골인가요? 이렇게 해서 채소가 아주 신선해 보이는데요. 맛해볼게요. 우와, 이게요. 정말 아삭아삭 씹히는 채소와 함께 뭔가 맛이 매력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들을 향한 그 타겟이 정말 잘 맞춰질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또 인터뷰 나누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최근 웰빙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방문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요. 네, 창업을 지금 고려 중에 있고, 네, 웰빙 아이템으로 결정을 오래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창업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성공하실 것 같아요. 이곳에 오시면은요, 창업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 만나서 말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 정확히 어떤 행사인가요? 네, 국내 최고의 박람회로서 30회째입니다. 다양한 업종들, 수백 가지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앱이 창업자들 고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박람회 이렇게 하는데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정보도 찾으시고 또 경쟁력 있는 브랜드도 찾으시고 또 부가가치가 있는 브랜드도 찾으셔가지고 성공 창업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시대가 열렸다 싶었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이 행사는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열리는데요. 이번 행사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시면은 내년 봄까지 기다리셔야겠죠? 많이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신유아였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건의 산행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국에서 산악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산행인구. 뒤따라 속출하는 각종 안전사고들의 눈꽃들이 새없이 바쁜 이들이 있었으니 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현장에는 어김없이 이들이 있다. 지리산 산악구조대의 특별한 24시 지금 소개합니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지리산 국립공원. 동이 트기도 전이건만 어느새 지리산 정상은 고지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맛보는 쾌감. 제일 높은 데 올라와가지고 모든 사방이 탁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아주 상쾌하고 엄청 좋죠. 도심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다 일단 내려놓고 가고, 특히 아름다운 가을 정취 덕에 산을 찾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결코 그냥 지나쳐선 안 되는 경고들이 있었으니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아찔한 산악사고들. 등산객이 많은 만큼 산악사고 역시 크게 늘어난다는데, 등산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악구조팀이 특별한 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속 곳곳을 발로 뛰는 119 구조팀은 물론 하늘을 책임진 항공구조팀까지 정말 다 모였네. 다 모였어. 매번 구조를 할 때마다 진짜 심령 감사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합동 훈련하고 뭐 분기별로 저희 또 훈련도 하고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조에 쓰이는 각종 장비들, 이것만 있어도 기본적인 구조와 응급 처치는 가능하다는데. 70 종류 응급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건 뭐예요?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호자 같은 경우 항공기를 탑승하시거나 이러면 극도로 긴장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드시고 타시면 아무래도 탑승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 헬기 등장. 거의 한 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한 4, 5명이 필요한
그런 건데 헬기로 이용한다면은 30분 이내에는 구조를 할 수 있으니까요.